그러면 그 여기에서 일하는 이제 직장 경험도 했으니까 그 직원들 혹은 뭐 파트너를 구할 때나 가장 그 크게 보는 그 요소가 뭐예요? 아, 이 사람하고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그 평가하는 중요 잣대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우선 유연함이거든요. 유연함. 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누군가가 기존에 했던 일이 아니라 제가 새로 만들어서 시작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새로 시작되는 일은 무수히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무수히 많은 벽들을 만나야 되는 일인데 그런 벽이나 어떤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저는 유연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연함, 생각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건 뭐냐면 하나에 미쳐 본 적이 있느냐. 이두 개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주렁주렁에서는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승진할 수? 사실 그 제가 동료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의식 가지지 마라 하거든요. 아, 뭐 보통 회사에서는 주인의식 갖고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주인의식 가지지 마라. 그리고 절대 회사에 뼈 묻지 마라. 뼈를 묻겠다는 생각하지 마라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진짜 주인한테는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 그게 가져지냐라고 보면 저는 안 가져진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아니라 필요한 건 본인의 인생에 대한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고 회사에서 뼈를 묻는다라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일면에는 안 좋은 면도 있다고 저는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한 개인이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주관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주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조직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국한되어서 뼈를 묻었다라는 것보다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단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주관적인, 능동적인 삶을 살아라. 그게 단지 여기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너가 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예, 그래서 그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주인의식 필요 없다. 회사에 뼈 묻지 마라. 독립해서 나가라 빨리. 이런 얘기를 저는. 네. 하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하는 말보다는 너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든 아니면 나가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의 실력이 키워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야지만 또 어떤 다른 기회들이 좋게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걸 위해서 네, 일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사실 그게 또 조직의 발전이 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그런 직원은 싫어하겠네요. 이렇게 막 뭔가 시켜야 일을 하고 막그 마지못해 일을 하고 그냥 정해진 것만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거는 싫어하겠네요. 싫어한다기보다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방향성이 그렇다는 건데, 사실 창업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지라는 거였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지가 아니고 왜 젊음을 불태우지 않지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저희 사촌 형님 중에 한 분이 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되시는 분인데 하루는 그 형님한테 제가 이제 가서 여쭤봤어요. 힘들어서. 그 형님은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키울 수 있었습니까? 여쭤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3분의 1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3분의 1은 마음에 안 들고 3분의 1은 그저 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네,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는데 어떻게 회사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오히려 모든 직원들이 너와 같은 창업자 오너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면 그 회사가 힘들 거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만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고 모두가 그렇게 살수 없다. 바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사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그렇게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직원들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단한 명이라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면 그러면 아주 좋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네. 아, 그렇죠. 전부 다 뛰어나면 전부 다 그럼요. 나갈 생각하는 네네네. 네.
그러면 그 이제 그 주렁주렁과 관련해서 네. 주렁주렁과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이제 세 개 매장이 있고 네. 아까 뭐 이렇게 좀 이야기했지만 오픈하면 네. 동물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일단 가장 큰 저의 목표고요. 그래서 신발 하면 나이키, 도너츠 하면 던킨,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가 있잖아요. 하지만 동물 하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 하면 주렁주렁이 될 수 있는 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목표고요. 그 브랜드를 통해서 나중에 동물이라는 컨텐츠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에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아, 근데 지금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그 어려운 힘든 과정을 네. 지금 7년 이상 네. 사실 뭐 준비 기간까지 따지면 14년 네. 그렇죠. 14년간 어려운 과정을 쭉 견디면서 왔으니까 그 앞으로 더 이런 기반이 잡힌 상태에서는 더 크게 점프할 수 있을 거라는 네. 뭐 기대감이 생기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기대감이에요. 아, 네, 저도 기대는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보통 가족의 희생이 없으면 참 네.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더군다나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 창업하고 나서 오히려 돈을 적자라 돈을 갖다 회사에다 집어넣느라 월급을 못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네, 뭐 거의 못 가져갔죠. 얼마나 못 가져간 네. 거예요, 급여를? 1년 반 정도는 거의 계속 못 가져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이 1년 반 정도는 3, 4개월에 한 번 정도 가져가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때 월급을 가져간 게 불과 몇 년 전서부터예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만 4년간은 막 진짜 아예 못 가져가거나 그렇죠. 뜨문뜨문 3개월에 한 번씩 가져가거나 그렇죠. 그럼 분명히 와이프가 있잖아요. 가족이 네네. 있으니까 아이들도 있고 와이프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돈은 안 주고 네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냐 네. 이 불만이 생기고 바가지 긁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할 수 있죠. 뭐 어땠어요? 그러면 그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고생을 거쳤지만 이제 이 정도의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크게 성공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본인이 네. 생각할 때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려야 될 것 같다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은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내가 네. 네. 근데 한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힘들었을 때 상황이거든요. 그때 회사에 연간 한 1억 원 정도의 현금 매출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금 매출이 1억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세금을 아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동전 매출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면 부가세 신고를 하면 부가세 1,000만 원을 내야 되고 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통장에 10만 원도 없었고 뭐 매월 4-5천만 원의 적자였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직원들 급여를 고민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되게 큰 돈일 수 있잖아요. 그때 그 같이 동업하고 있는 이성환 전문가 하루는 저한테 와서 우리 이 1,000만 원 그냥 부가세 신고하고 내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러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그 이성환 전무가 저한테 와서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거고 자기는 제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쉽게 그러자라고 얘기해서 자기 좀 놀랐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얘기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가 어떤 마음으로 와서 나한테 그걸 얘기했겠냐. 너가 만약에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 너 스스로의 마음에 어떤 그 불법을 한다라는 그 어떤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그러기 싫었기 때문에 와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내가 돈 1,0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만약에 안 한다라고 얘기했다면 너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해야 될 텐데 나는 그것보다 네가 마음 편하게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실제 마음이었고 이제 뭐 이런 예들이 이제 하수 좀 뭐 있는데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니죠. 단순히 지금 10만 원도 없는데 1,000만 원을 내가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네네. 그게 사실은 그때도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사람이에요. 그냥 네,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걸 잃더라도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살아온 것이
회사가 지금까지 많은 동료들이 저를 믿어주고 또 이제는 저보다는 회사를 더 믿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이유들이 그 아까도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이디어만 갖고 사업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아, 네. 아까 처음에 우리 주렁주렁을 창업할 때도 10억 정도의 자금을 2부이자로 빌렸다가 네. 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사실 계속 갔으면 네. 더 힘들어졌을 텐데 중간에 투자 유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투자를 받았던 그 상황을 한번 좀 얘기해 줘봐요. 그 몇 년도죠? 2014년도. 2014년 7월 정도 될 거예요. 아마. 2014년 7월. 7월인데 이 요점이 일산에 있거든요. 킨텍스에 있는데 이 요점을 그 임대 계약을 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착공을 들어갔죠 이제. 근데 돈이 그때 1억밖에 없었어요. 그 이 요점을 오픈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총 20억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었고. 아. 그럼 2호 매장을 오픈하는데 20억이 필요한데 1억밖에 없는데 네, 일을 네. 진행했어요? 네. 나머지 19억은 어떻게 하고? 그냥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아, 투자를 해주겠다고 한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아, 네, 아니에요. 네, 일단 네. 1억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네. 아, 너무 무대뽀인데? 너무 정말 우리의 모든 길을 다 끌어들이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아, 이거 완전 뭐라 그러죠? 혐오감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니, 정말 근데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런 자신감. 근데 결국은 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줘봐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사가 뭐 3억, 4억, 6억, 7억 이제 진행이 됐죠. 근데 그때까지 돈을 못 구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점점 힘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도 힘들어지고. 그렇지. 그래서 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에 사실 회사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제가 이 회사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는 마음보다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회사를 팔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당신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가져가겠다, 인수하겠다 라고 한 회사가 나타났거든요. 아. 그래서 내일 모레 도장을 찍는 날이에요. 내일 모레 이제 도장을 찍으면 되는 날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 만약 도장 찍으면 회사는 이제 다 날아가는 거네? 날아간다기보다 제가 계속 대표로 일을 하겠지만 100%의 지분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까지 돈 투자했던 건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빚은 제가 고스란히 안고 있고. 아, 또 적자분 빚은 또 안고. 네,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안 좋은 조건인데.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니까 자금 그럼요. 압박을 받을 테니까 네네네네 어쨌든 자금 해결해 드려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도장을 찍는 날이고 그랬는데 그 처음에 1호점 할 때 돈을 투자해 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자기가 한 분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만나봐라 그리고 이 사람도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면 회사를 매각하는 거에 동의를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그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한 회사에 부탁을 드렸죠. 4일의 시간을 주세요. 어차피 안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4일 만에 투자가 되겠어요 하고 이제 그렇지. 동의를 구하고 이제 그분을 만났죠. 네. 그래서 일산에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쭉 설명을 드렸죠. 근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시큰둥하시더라고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 열심히 설명드리고 이제 그날 헤어졌죠. 근데 저녁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내일 내가 얘기하는 사무실에 와서 브리핑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죠. 이틀째 된 거죠. 한 7분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엔젤 투자자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한 7분 정도 앉아 계셨는데 막 열심히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의 주인이신 분께서 미안한데 내가 선약이 있었는데 좀 급하게 시간을 낸 거다. 일단 내가 좀 바쁘니까 일단 나 먼저 일어나서 나가 보겠다 하고 5분 만에 나가시더라고요. 아,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5분밖에 안 됐고 그래서 몇 분 준비했는데 브리핑을 20분 준비했죠. 20분. 아. 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뭐 준비해 온 거니까 열심히 브리핑을 했죠. 그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5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5억을 입금했으니까 통장 확인해 봐라. 나가신 분이. 아니
아, 나 바빠 그러고 나간 게 그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결정하고 나가신 마음으로는 5분 듣고 바로 투자를 결정한 거예요. 마음 결정하시고 나가서 5분 뒤에 입금했으니까 확인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분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또 8억을 입금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자금을 마련해서 기사회생을 하게 됐죠. 2호점 이제 완전히 그렇죠. 그 자금을 구해서 2호점에서 이제 그렇죠. 매출이 더 커지고 이제 2호점을 하면서 자금의 많은 상황들이 좋아지고 그 2호점 때문에 또 중국 투자가 유치되고 아 맞아 거기는 키텍스는 여러 가지 전시회 박람회들이 많이 열리니까 네네네.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봤겠네. 사실 외국인이 본 건 아니고요. 네. 그 그러니까 고향이 파주인데 중국에서 사는 여자분이었어요. 여자 사업가. 사업가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주부예요. 아.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을 하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은 중국인이고. 중국인이고. 네, 이제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파주라서 한번 친정에 이제 잠시 시간 내서 왔는데 일산에 있는 친구분 한 분이 이제 일산에 재밌는 데가 있으니까 가보자 해서 따라오신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시니까 중국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자기가 중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내신 거죠. 근데 그렇게 중국 사업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뭐 2호점 때문에 또 그렇죠. 그다음 또 이렇게 전진해 그렇죠. 나가는 기회들이 자꾸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남았죠. 야 정말 뭐 드라마틱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5분 만에 투자하신 분한테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투자했대요? 아니. 보통 투자를 받기 위해서 가면 첫 번째가 재무제표를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여러 시장 환경에 대해서 보는 건데 재무제표도 안 보시고 다른 시장 환경도 안 보시고 컨텐츠도 다 안 들으시고 도대체 왜 투자를 하셨냐라고 하니까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러 오는데 재무제표가 좋으면 오겠니? 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타트업이 당연히 적자 보지. 네네네. 그러면 그런 재무제표를 보면 뭐 하겠니? 그렇죠. 머리만 아프지. 근데 컨텐츠는 또 내가 본들 얼마나 그걸 파악할 수 있겠니? 라는 거였고 그냥 단지 본인이 보신 건 대표가 어떤 놈이냐? 이놈이 사기를 칠 놈이냐? 아니면 최소한 사기는 안 칠 놈이냐? 이걸 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브리핑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최소한 네가 사기는 안 치겠더라? 그래서 투자를 한 거고 근데 하고 나서 사실 되게 걱정 많이 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돈 넣고 나서? 네. 넣고 나서 되게 후회했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나? 그러면서 또 자존심 있는데. 네. 아 그래요. 참 이렇게 이런 열정적인 자신감으로 거침없이 그 뭔가 그 전진해 나갈 때 뭔가 세상의 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열리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렵게 그러나 반드시 열리기는 열리는 것 같아요. 열려서 네. 저는 지금 제가 이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좀 건방진 것 같아서 사실은 왜냐하면 정말 저처럼 열심히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안 좋아서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건방져 보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네네. 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럼요. 운을 잡기 위해서는 그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뭐 내가 가진 모든 거는 다 뛰어봐야 되는 거니까. 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열심히 산 것만이 아니라 잘 산 것 같아요. 정말 그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또 네. 지금 이 그 뭐죠 두 번째 사업 아이템으로 시작한 이 근린공원. 네. 근린공원이라는 이 카페도 이제 지금 또 대박이 났고 이걸 기회로 이제 또 좋은 기회들이 자꾸 생기겠죠. 회사는 네네. 점점 성장하고. 네. 뭐 어디 뭐 상장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우선 사실 제가 뭐 이런 재무 전공이어서 이 창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조련사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냥 우연한 기회에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IPO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실 시작한 거고 처음에 그렇지. 투자를 받을 때 주주분들이 투자하신 분들이 상장을 조건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단순한 생각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고민을 깊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상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투자자분들이 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저의 의지로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결국 저는 어쨌든 오프라인의 지금 테마파크라는 이 공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는 저보다 사실 온라인 사업에 어떤 더 뭔가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아는 분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이 또 오시기 위해서는 회사가 더 탄탄해져야 된다 생각하고 또 더 풍부한 자금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상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는 21년인데 가능할지는 뭐 그때가 돼봐야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뭐 그 뭐 우리 또 이렇게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또 주렁주렁을 또 안 그리고 네. 또 주렁주렁 우리 정 대표의 어떤 네. 이런 그 자신감과 그 뭐랄까 뭐라 그럴까 불도저 같은 추진력 이런 것들에 또 반하신 분들이 또 투자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또 네네. 성장하고 그럴 때 아마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신 분들에게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그 처음으로 기관 투자를 받았거든요. 기관 투자 얼마 받았어요? 50억 투자 받았고요. 아, 이제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곳하고 이노폴리스라는 곳에 이제 받았는데, 그때 받을 당시에 저희 기업 가치가 이제 370억이었고요. 이제 50억을 투자 받으면서 이제 420억이고 현재는 뭐 기업 가치 평가를 하기 어렵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 요청을 하는 기관들이 좀 있어요. 아 투자해 주겠다. 우리 투자하고 투자를 싶다. 네,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오늘에. 네, 뭐. 전에는 죽어라 쫓아다녔는데. 네네네. 네. 투자들이 우리 투자하고 싶다. 네네. 아. 네, 몇몇 곳이 있는데, 그 기간에 저희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제 한 45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 그러니 돈 한 푼 없이 시작해가지고 7년? 지금 창업한 지 7년 걸렸죠? 네네. 7년 차인데, 어쨌든 맨 주먹으로 시작해서 450억짜리 기업을 만든 거네. 앞으로 더 네, 그렇죠. 가면 좀 수천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네. 아, 정말 대단해요. 우리 감사합니다. 그 기 좀 네. 나한테 좀 전달 좀 해줘요. 나한테 그 키를 좀 받고 싶습니다. 빡! 네, 키 받았어요. 네, 하여튼 그 요새 창업하는 분들 요새 뭐 정부에서 청년 창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밀어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창업한다는 게 아주 쉽진 않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얘기만 들어봐도 아주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여러 번 있을 정도로 힘든 네. 과정이 펼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한 걸 뭐 지금 시점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럼요. 네. 이제 뭔가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네. 혹은 뭐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 별거 있어요? 돈 벌 만한 곳에다가 투자를 해서 같이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되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네. 뭔가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누구나 그 자기가 경험한 크기만큼 그 경험을 기초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어쨌든 창업이라고 하면 저에게 기준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때 하는 것이 창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굳이 세상에 있다면 창업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던 굳이 창업을 하면 안 된다는 아닌데요. 직장 생활을 하든 창업을 하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창업을 한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혹은 하고자 하는 일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내가 왜 창업을 하려고 하지? 내가 왜 창업을 하려고 하지? 그 이유는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난 꼭 창업 반드시 해야 돼 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야지만이 그 힘든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왜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해보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네. 오늘 그 근린공원이라는 김포의 아주 핫한 카페를 창업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렁주렁이라는 그 실내 그 애니멀 테마파크, 이것을 통해서 아주 독창적인 그 어떤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우리 정상민 대표를 만나서 오늘 정말 이건 정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 살아있는 경험이죠. 이게 정말 날 것. 예, 정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정말 배운 게 많이 있고요. 5년 전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왜 그렇게 어두웠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아 그때 참 힘들었었구나. 지금 좀 괜찮나요? 아 지금 아주 밝아요. 지금은 내가 좀 다시 한번 기 좀 받아갑시다. 예, 이 저 성공의 기를 받아서 나는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되나요? 네, 하여튼 오늘 정말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하여튼 그 더 성공을 하셔서 그 목표대로 상장도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